네,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도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항에 입국 수속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를 좀더 넣었습니다. 뭐냐면 환승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승하는 경우 31번째 시간 환승하는 경우 표현만 잠깐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카운터에 갔어요. 체크인 카운터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들어볼게요. What is your flight number? 항공기 편명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네. 자, 이제 이게 질문인 경우도 있고요.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답을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원어민 표현을. 네네네. 자, 일단 환승 수속 카운터 어디 있나 이거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환승하는 경우. 환승 수속 카운터는 the transfer coun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transfer counter. The transfer counter. 환승 수속 카운터는 어디 있나요? 해볼까요? Where is the transfer counter? 한번 더요? Where is the transfer counter?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나의 소속을 밝혀야 돼. 저는 환승객이에요. 환승객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Transit passenger 이렇게 얘기합니다. Transit passenger. Transit 그러면 환승이라는 뜻이에요. 환승. 환승. 이것도 그래서 알아두세요. 네. Transit passenger. Transit I'm a passenger. transit passenger. I'm a transit passenger. 저 환승객이에요. I'm a transit passenger. I'm a transit passenger. 이렇게만 얘기해도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 얘기를 해주겠죠, 그죠? 네. 이런 표현 좀 알아두세요. 환승객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런 경우 있죠. 이제 런던행 비행기로 환승해야 돼. 저 런던행 비행기 어디서 환승을 할까요? 자, where is 아니면 where can I 했었죠? 네네. 자, 그럼 where can I를 씁시다. 런던행 비행기 어디에서 런던행 비행기로 환승하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Where can I take a connecting flight to London? Where can I take a connecting flight to London? Where can I take a connecting flight to London? Where can I take a connecting flight to London? Connecting flight 그러면 connect가 뭐예요? 연결하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연결선, 연결 비행기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take a connecting flight to 그러면 어디 어디로 가는 환승 비행기를 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Where can I take a connecting flight to London? Where can I take a connecting flight to London? 그렇죠. 어디에서 런던행 비행기로 환승하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Connecting flight. Connecting flight. 요거는 알아주세요. 공항 가면 위에 표시에 커넥팅이 나와 있어. 그게 환승이라는 뜻입니다. A connecting flight to 그럼 어디 어디로 가는 환승 비행기.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환승할 때 이제 그런 경우 있죠. 다음 비행기 시간 물어볼 때 뉴욕행으로 이제 환승을 하러 가는 거야 이 사람이. 네네. 뉴욕행 다음 비행기 언제인가요? 이게 또뭐 어렵지 않죠. When 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When is the next flight to New York? York. When is the next flight to New York? 한번 더요. When is the next flight to New York? 한번 더. When is the next flight to New York?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환승을 해야 되는데 이내 가방 네. 찾아서 다시 붙여야 되는지. 그렇죠. 붙여야 되는지 그걸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그 네. 공항에서도 한번 물어봅시다. 자, 짐을 찾다 그러면요, 네. find라는 단어 내가 찾다 이런 의미를 보통 생각하는데 claim이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claim. claim 그러면 우리가 claim 걸다 그러죠. 네.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 claim 걸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뭐에 대해서 이제 요청하다, 요구하다, 주장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 나의 것을 찾다는 뜻도 clai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claim my luggage 그러면 짐을 수하물을 찾다 이런 의미예요. Claim my luggage. 알겠죠? 네. 내 수하물을 찾다. Claim my luggage. 그렇죠. 제 수하물을 찾아야 돼요. Do I have to claim my luggage? Do I have to claim my luggage? 제 수하물을 찾아야 돼요. Do I have to claim my luggage? 여기서 제 수하물을 찾아야 돼요. Do I have to claim my luggage here? 여기서 제 수하물을 찾아서 다시 붙여야 돼요. Do I have to claim my luggage here and recheck it? 그렇죠. 체크인. 붙이다라는 표현 따로 할 필요 없이 체크인 했었죠? 네. 그러니까 체크해도 돼요. recheck it 그러면 다시 체크해야 돼요. 다시 붙여야 돼요. 이런 뜻이에요. 제 수하물 여기서 찾아서 다시 붙여야 되나요? Do I have to claim my luggage here and recheck it?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그 특히 스톱오버를 하시는 분들, 네. 레이오버도 마찬가지고 경유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야 되는지 다시 리체크해야 되는지 그런 표현도 기억을 좀 해두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내에서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네. 행복하게 여행을 했습니다. 자, 네. 다음 유니트로 넘어가기 전에 거의 80페이지 잠깐 보세요. 네네.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 짚어봅시다. 자, 일단 통로 배웠죠? 네. 통로 어떻게 한다고 발음? 에이솔. 뭐였죠? 아이스였나요?
이래서 내가 짚고 넘어가자니 똘보가. 네. 하, 정말 아소. 이제는 뭐? 아이소. 아일. 아일. 맞다. 아일. 아일. S가 무음입니다. 맞다. 이래서 짚고 넘어가는 거야. 네. 자, 그다음에 이런 표현도 알아두세요. 우리 비행기에 쓰이는 그 물품들이죠. 네. 설비 시설 이런 거. 트레이 테이블. 그러면 트레이 테이블이 뭐냐면 뭔지 알겠죠? 옆에 이렇게 올려서 내는 테이블, 식사 이렇게 하는 거. 네. 트레이가 쟁반이라는 뜻이라서 쟁반에 구실을 하는 테이블 이런 뜻입니다. 접이식 테이블, 트레이 테이블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좌석 옆에 그 창문에 그 이렇게 둥그런 거 있죠? 네. 그게 윈도우 쉐이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비행기 기내 안에서 그 화장실 우리가 보통 lavatory라고 얘기를 합니다. lavatory. 거기 81페이지 보시면 lavatory라고 돼 있어요. lavatory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을 안에 누가 있다. 뭐라고요? 누가 있다. 사용 중 무슨 뜻이야? 해 그냥 해 괜찮아. occupant. occupied. 뭐라고? occup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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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다음에 occupied. 아무도 사용하지 않다. occupied. 사용하지 않다 그럼 va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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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알아두세요. 네. 그래야 화장실을 알지. 하긴 뭐 초록색 불, 뭐 빨간색 나오긴 하지만 네. 알겠어요? 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둡시다. 알겠죠? 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빨리. 자, 82페이지 보세요. 네. 이건 꼭 알아둡시다. 자, 우리가 그 출입국 카드 할 때 네. 그렇죠? 이거 많이 하는데 이거 혼동하시는 분 많아요. 자, 거기 보시면 family name 있죠? family name. 네, 이게 family. 뭐야? family name이. 성. 성이야, 성. 네. 알겠어요? 네. 우리가 이게 사실 그 이름하고 성하고 바꿔 쓰기 때문에 혼동하시는 분 계신데 혼동하지 맙시다. Family name 그러면 성이고요. 옆에 surname 있죠. 네. 똑같은 거예요. 성이에요. 성 이것도. Last name 또 성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first name 이게 이름이야. 이름이야. First name 네. 혹은 given name. Given name. 뭔지 알겠지? 네네. 남들이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주어진 이름. 그게 given name. 이게 이름이야. 네. 성과 이름. 요거 혼동하지 말라고. 네네. 은근히 혼동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거기 있는 단어들은 다 그 출입국 카드에 나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occupation 그러면 이제 직업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contact address 있죠. 네. 82페이지 contact address 이건 뭐냐면 체류지 주소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체류 주소 뭐냐 보통 address in Korea 그래서 내 본적이 있고 contact address 그러면 내가 가야 하는 곳 지금 가는 곳에서의 나의 지낼 곳 그렇죠 체류지 주소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여행지 주소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네네. 이거 꼭 써야 돼. 저는 5년 전에 갔을 때 친구 집 좀 친구 집 쓰고 친구 집 없다 그러면 그냥 호텔 써 호텔 호텔 써 쓰세요. 호텔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사람도 호텔 보면 아니까. 있어야 됩니다. 네. 뒤에 그 예, 입국 심사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패스포트 넘버가 있고 그 issuing country라고 있죠. 네. 그 issue라는 단어 뭐냐면 우리가 issue 그러면 보통 어떤 주제 쟁점을 issue라고 합니다. 네. 그죠? issue 혹은 어떤 사안 회사에서 얘기할 때 이슈다 사안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발행이나 공급을 이슈라고 해요. 그래서 issuing country 그러면 여권을 발행한 국가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리아를 써야 되겠지 우리 네. 같은 경우지. 그다음에 그러면 date of issue가 뭔지 알겠지. 네. 발행 날짜야. 날짜. 여권 발행 날짜. 알겠어요?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date of expiry 뭐 유효기간 네. 뭐 있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좀 알아주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 체류 기간, 방문 목적 이런 거 있죠. 네. 뒤에 입국 심사에서 꼭 필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예, 이건 네. 여러분들이 꼭 적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 우리가 좀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는 드디어 이제 해외에 첫 발을 들여놓습니다. 다음 시간에 입국 수속하기부터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